사실 그 우리 또 출산하고 또 복귀를 하셨잖아요. 또 하늘에서 우리 하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저 오자마자 너무 귀여워요.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우리 하임이가 천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보여드렸잖아요 증거를. 예예. 예. 증거를. 그 하루 만에. 네네네. 부르르를 따라했어요. 예. 부르르 요거를 따라했어요. 했는데 하루 만에 하임이가 계속 부르르를 한다며 이건 천재다. 아니 제가 SNS에 하임이를 안 올려가지고 사실 되게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라디오니까 그 소리는 들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임이 그렇죠? 최초. 하임이 부르르. 하임이 부르르 최초 공개입니다. 부르르. 나 찾을 시간 줘야 되는데. 네네. 아 여기서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하임이 부르르. 하임이의 부르르. 자 네. 나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방송 최초. 제가 이걸 했어요.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요?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바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부르르 소리. 어 천재야. 어 너무 잘해. 자 이것을 보면서 자, 저에게 천재라고.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친구 얘기를 해주었죠. 네.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생후 3개월인데 헬로우를 한대요. 제 친구는. 제 친구 딸이. 그래서 이건 천재가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아 진짜 보여주겠다 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라 누가 아 하니까 갑자기 아기가 아 이거를 헬로우라고 천재가 아니냐며. 제가 천재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네, 아니 그쪽은 일축하셔야 됐고 이쪽은 예. 맞잖아요. 뿌는 맞습니다. 하루 만에 배웠다니까요 진짜. 하루 만에 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한다니까요. 입술이 너무 두툼해 너무 예뻐 입술이. 그렇죠.